3일절인 내일은 오후에 날이 차츰 맑아지겠습니다. 오전에는 흐리고 곳곳에 비가 올 텐데요. 대부분 빗방울 떨어지는 정도의 약한 비겠고 강원 영서에는 눈이 조금 내려 쌓이겠습니다. 오전에는 교통안전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인천과 경기 서부 등 서쪽 지역에는 안개가 지키겠고 수도권과 충남은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도 높겠습니다. 건조한 날씨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오늘 하루에 남부지방에서만 총 10건에 달하는 산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강한 바람 때문에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쉬운 환경인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. 내일 아침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. 대부분 지역 영상권에서 출발하겠고요. 낮 기온도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. 다만 모레 아침에는 다시 찬바람이 불며 추워지겠습니다. 그래도 날이 갈수록 봄 기운이 더해질 전망입니다. 날씨였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